오랜만에 카스를 켰습니다. 지금 방금 무슨 문 열어놔서 너무 더워서 지금 살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살짝 대체 여러분들 오랜만에 점프하네요. 이게 작년 보니까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이거 야스맵인데 이거 야스맵 제가 한번 이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작자예요. 맵 제작자. 지금 저는 늙은이겠죠? 오랜만인데 이거? 컵 얼마짜리예요? 몰라요. 부품들만 따지면 180만원 쯤 될걸? 부품만 따져보면. 근데 또 달라요. 왜냐면 이게 작년 언젠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시세하고 또 지금 시세하고 다르겠죠? 잠깐만 이거 소리 이거 맵 BGM이 없어서 되게 뭐랄까? 아, 듣자. 방지 안 바꿨어 일부러. 훗. 오케이 갑시다. 방지 바꿀 필요가 없어. 왜 이런 게임을 바꿔야 돼? 갑시다. 이거 부금이 없어서 약간 심심해. 신청곡 안 받습니다. 저는 남들이 신청곡 틀어주는 거 굉장히 싫어요.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듣지 제 취향이 아닌 노래를 듣기 싫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노래들은 아 잠깐만 이거 왜 마우스가 이상해 이거 잘안 돌아가 이거 획획 돌아가야 되는데 기다려봐 마우스 감도 왜 있다고야 감도도 이상한데 더? 왜 이래 이거 가속도 마우스 가속도는 뭐야? 됐다. 아우씨. 살짝 이렇게 마우스 퍼펙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아, 너무 심심하다, 기택지가. 노래를 좀 틀면서 할까? 근데, 내가 말할 때 내가 노래가 틀어져 있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할 때 노래가 틀어져 있으면 싫어해요, 제가. 내 말을 못하겠어, 끝까지 집중을 해서. 아무튼, 여러분, 이 게임은 카스토스 점프 타이머 맵이고요. 이 목적지는 저맨 끝까지 결승 지점인데 거기까지 도달이 목적이 게임이에요. 노래랑 말이랑 붙여요. 네 얼굴 매생이 체키체키 네 얼굴 미역국 아닙니다. 더스테 틀죠. 내가 말한 거는 뭐가 달뭐뭐내말안 들었어요? 씨발놈아! 어? 되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옛날에 대회도 있었어 대회. 한국 중국 어? 막 대회도 있었어 대회. 하지만 결국은 안 열렸지만 지금은 되게 묻혀진 그런 컨텐츠지만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이거 하는 사람 재밌어요. 마치 그거죠. 등산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등산을 왜 하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도 똑같은 거예요. 이 게임도 아왜 굳이 이걸 올라가서 뭐 하는 거지 하겠지만 올라가면 뿌듯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 봐못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갈 때그 쾌감, 그 짜릿함, 그 성욕, 아, 왜? 아, 아닙니다. 노래를 마저 틀어야지. 아닙니다. 자, 이 노래 되게 좋아요. 후기 여기였나? 여기였나? 오케이. 숨쉬는 것도 잊은 채나 흘러갈 것만 같아 각각이 예민해져 세상과 격리된 기분이야 몇시몇분몇 천지 그냥 지금이야 이터시티처럼 노바 1942 다시 재해보를 시킬 생각 없나요? 뭔 내가 재해보를 시켜 이터시티를 그리고 노바 1492가 부활 내가 어떻게 해 게다가 그건 이미 한번 검증됐어. 망했다가 다시 나왔는데, 사람들 다시 안 하잖아.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또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뭐, 다시 부흥시키고 그럽니까? 이터널시티는 시기가 딱 맞은 거예요. 이터널시티3가 나온과 동시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터널시티3를 하고, 옛날의 향수. 아, 내가 알던 이터널시티 아니가 해서, 이터널시티1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지. 나대뿐은 아니에요. 병신아. 물론! 네, 나도! 어느 정도 기여는 했어! 기여 안 했다고 말은 못해! 가수도 쩔었고. 하지만 주는 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노바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초보자분들을, 그러니까 처음 신규 유입들을 절대 뭐라 해야 될까 챙겨주지 않아. 유입이 되게 적어서 진 거야.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고수들은 그냥 끝없이 고수들이고 초보자는 계속 끝없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어. 또 유입이 없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무조건 고수랑 붙어야 돼. 일방적으로 발려. 그럼 뭔 재미야.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지. 물론 그랬었지. 그땐 그랬었었지. 또 노바도 뭐 이거 뭐 있잖아요. 뭐 파츠? 조합은 되게 또 다양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그거 안다 해도 또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도 뭐 성이 있고 급이 있고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못하죠. 전형적인 망게임의 특징인데 그거는 매니아 게임이 돼버려서 글쎄요 뭐 어떻게 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대전 게임 같은 경우 특히 에스포 리그 에스포리그도 꽤 되게 잘 만든 게임인데 고수들만 존나 잘하니까 뭐 망한거죠. 학살당하고 하니까. 건주온라인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예요. 고수들만 존나 잘하고 어? 그나마 떡발이니까 뭐 다 접는거지. 게다가 이미 건주온라인은 초딩 진짜 초딩들이 점령했어. 그래서 스크린샷 게시판 보면 전부 다 얘 나랑 삭전 떴는데 졌음. 근데 생각 안함. 에미 창년 막 이런 거밖에 없어. 진짜 싹 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원이. 투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라졌지만. 이게 아마 이렇게 가던가 이게. 어, 그러네. 스트레이트 점프를 주면서. 이렇게. 이게. 어유. 이게. 오케이 됐다. 어. 내려간다. 가끔은 가까운 홍대 락앤롤 런던으로 갈래? 점! 레스타이밍 다 빠져들어 진도판 앞에서 경배 3.5 핀 앞에서 경매 여기 맞나? 이게 아닌갑네 이게 아닌가봐 계속 그대로인 것 같고 같고 아닌데? 맞나? 내려가면 안 돼요 아하 아하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남녀노소 다 찔러봐 절대 아니네 어디야 아하 여기다 맞다 아 깜빡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이쪽입니다 나무 쪽은 밟으면 떨어집니다 몇 시 아니네 랩스타, 락스타, 팝스타 한순간 다 내가 돼 새가 돼 프라하이 무중력의 우주를 봐 내 친구들은 이 기분을 알까 창조와 파괴 아마가 나무가 내려갑니다 이인병 다 죽여 마음이 암세포 결국 내 숨이 다 안 됐다 갑시다 또 게임 옛날 게임 나오니까 계속 추억팔이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강력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게임 옛날 게임 추억팔이는 장난 아니에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예를 들어 뭐 건바우트 아는 사람 이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 배틀마리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뭐 마비도 옛날 뭐 무슨 버전 아는 사람 뭐 워바이벌 아는 사람 라고타케 아는 사람 이렇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방송과 완전 다른 템포로 흘러갑니다. 물론 지금 방송이 아무리 재미없다고 해도 씨 바람들이 작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드래곤볼 온라인은 망한 이유가 있었죠. 몬스터가 똑같아. 재배맨 온라인 진짜 뭐 재배맨 다 재배맨 몸에 다양성이 없으니까 뭐 레벨에 올라서 다른 몬스터를 잡아도 뭐 재배맨인 거야. 몸에 다양성이 없어서 그냥 쉽게 질린 게임이었죠. 하다못해 야 그냥 알만툴에 나오는 게임 뭐 몬스터 나오는 뭐 괴물 숲보다 없었어 뭐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뭐 색칠만 좀 다르고 아무튼 오케이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어 판권을 재배면밖에 못 얻어서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진짜? 판권을 재배면밖에 못 얻었대 야 그러면 자네 새로운 요소를 넣던가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진짜
뭐야? 그러면 게임을 왜 만든 거야? 근데 진짜 디지몰 RPG래. 그 뭐냐? 드래곤볼 라인 되게 잘 됐어. 검색 순위도 많이 떴고 뭐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었어. 내가 안 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게임 자체가 재미는 있었대. 근데 뭐 또 짱구 온라인도 아시죠? 짱구 온라인 옛날에 쥐랑 뭐 광성이도 했었는데 레벨 만렙인가? 컨텐츠 부족으로 뭐 사라졌죠. 이게 아마 이쪽으로 가 했던 건가? 기리암보 어? 알킬 맞나? 잠깐만 어디지? 여기 가서 아 맞네요 킬 적절하게 떨어지면 될것 같네 요거 아닌데 여기가? 아 여긴가? 아닌데? 야 길이 까먹었어 여기 근데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네 여기 잠깐만 점프를 해서 아우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점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미친. 아, 떨어졌어. 아유. 오케이. 올라가서 쫄러 가는 거지. 오케이. 역시 옛날의 생각이 떠올랐어. 이 맵은 야스가 있어요. 야스. 야한 스프레이 맵이라고 이 맵을 다 깨면 마지막에 야스 방이 있어. 방인데 야한 걸로 도배를 해놨어. 그래서 그걸 보려고 열심히 깼었는데 이거 깨고 이따 봐야지 혼자서. 좋아. 야스 방 있습니다. 진짜 좀 길어요, 이게 맵이. 올라가기도 약간 진짜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야스 맵. 올로출. 모든 외국 여자들이, 나를 향해서 다 반겨주고 있습니다. 글로방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같이 보자. 엿.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재미없는 등산 보고 있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꼭 보상을 얻으려고 방송을 보고 있나? 그런 마인드로는, 뭘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이 더 재미없어요. 하는 사람이 더 재미없으니까, 내가 더 보상을 받아야 돼요. 자, 나 적절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럼 보면서 소리라도 들려줘. 마이크는 켤게 화면은 끄고. 근데 뭐 있나? 뭐 소리를 뭘 들려달래. 아 미친. 아 이거 그거야. 이게 서프라고 떨어질 때 벽이랑 계속 다몇초 이상 닿으면 죽게 돼 있어. 이 서프로 옛날에 이동해서 올라갈 수 있어서. 아무튼 갑시다. 이콽은 여 벽. 벽으로만 갈수 있어요. 다 빠져들어라, 라이키 남녀! 야, 근데 요즘 뭐 어딨지? 아이고. 요즘 배치기 뭐해? 이게 아마, 오케이, 이쪽이네요. 아, 전혀 못했다. 배치기 요즘 안 보이네요. 그 눈물 샤워로 대박 치고, 그 이후에 내는 노래들은 살짝 반응이 좀 아쉬웠어. 제가 배치기 옛날에 골수팬이어서 옛날에 사인회들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진수! 멀리에서 와줘서 고마워 이러는 거지. 내가 광주에서 왔다니까. 광주 어디요? 광주 광역시요. 알아듣는 척 하시더라고. 오늘 배치기 공연 보고 왔어요. 안 물어봤어요. 소년점프도 좋았어요. 저는 소년점프 좋았는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다는 거지. 노래는 좋았어요. 뭐 악몽도 괜찮게 들었고 저도. 또 뭐. 쓰리비랑 뭐 쓰리비랑 삽인가 삼비랑 또 노래 작업한 것도 잘 들었고 배치기는 되게 좋아했어 옛날에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쏙 그렇게 팬심이 많이 사라진 상태? 요즘은 좋아하는 뮤지션은 글쎄 누가 있을까? 요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맨날 듣던 것만 들어서 배치기 나랑 부대였는데 어디서 부대찌개 냄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없었네요 아이유 아이유는 그냥 응? 뮤지션으로 좋아하죠. 물론 이성적으로도 좋아. 블랙넛은 요즘 노래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 가수들은 노래를 안 내면 꾸준히 활동을 안 하면 잊혀지는 것 같아. 물론 나도 그러겠지. 방송을 안 하면 잊혀지겠지? 그래서 녹화 방송을 틉니다.
우린 녹화 방송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가더라? 아, 여기네요. 적절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로, 아이고. 뒤로 점프! 안 돼! 예, 미안. 앞으로 보고 점프하면 되겠,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방송 자주 해주세요. 여보라. 방송은 자주 하고 싶은데 할 콘텐츠가 없는 거야. 할 콘텐츠가 없는데 방송을 켜서 뭐합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 이거 맞네요, 이거. 쉽잖아. 뭐든 기린 노래 좋아할 것 같아요. 기린이 뭐야? 뭐, 동물? 미쳤어? 오케이, 야, 거의 다 깼어. 저 보이죠? 노란색. 투명한색. 저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것이죠. 이거를. 매일매일 H1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H1 지원은 게임에, 저도 재밌고, 재밌어요. 사람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근데 문제는 방풀이 심하다는 거예요. 방송 와서 죽이려는 것도 있고, 도와준답시고, 그냥 무조건 노래 크게 틀고 와서 뭐, 그게 횡패예요, 횡패. BJ가 됐던 그냥 방송 보는 시청자든 굉장히 횡패예요, 그거. 나 혼자 뭐라고 뭐 하려고 하면 꼭 와서 안 타면 막 죽이고 막, 어? 그게 반복되면 그걸 누가 봅니까? 재미도 없는 거. 하는 사람도 재미없어요. 우선 내가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알아요, 뭐, 아미세랑 산인가 방송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아미세는 말을 들어요. 근데 산인, 글쎄, 계속, 뭐, 아까, 뭐, 그러면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 이름을 팔아서 보라보기 보다는 더, 그거죠. 아, 여긴 살짝 안 보이죠, 발판이. 그거. 네임드지 타려고. 네임드지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려가면 피니쉬입니다. 네임드지 때문에 장난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보면 그게 좋아서 계속 네임드지라는 거. 여기가 야스방이에요. 자, 게임 끝났죠? 적절하게. 화면 안 나오지? 좋아, 야스방. 가자! 오, 야, 진짜. 야, 화면 안 나오지? 안 나온다. 이야. 오랜만에 보네, 이 여자들, 응? 이야. 이야. Yeah. 오랜만에 보는 이 처녀들, 어? 지금 몇 살 먹었을까? 이게 좋냐고? 야, 최고야, 최고! 흑마도 있네? 개인적으로 저는 100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야, 혓바닥을 왜 싸? 우와, 나는 이거 취향이다, 이 취향. 이 여자 취향. 어휴. 나가자. 동양인이 없네요, 비추. 보여줄까? 짜잔! 네, 짜잔! 야, 이거 RTV 하실 분 있어요, 이거? 저는 다 깨서 이거 처음부터 하고, 다른 맵 하고 싶거든요, 이거. RTV 70분들만 이거 쳐도 되나, 지금? RTV 7분들만 치세요. 꾸준히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 없었거든요. 한 명 있었나? 아무튼 맵 바꾸기 원하는 분들은 RTV 치시면 돼요. 다 서양 여자만 있는 노답. 뒤질래? 야, 백마가 최고시다. 아닙니다. 헤이! 렛츠 다이빙! 진동판 앞에서 경매! 3.5핀 앞에 경매! 더 포레스트 해주세요. 포레스트는 이거 업데이트 안 하지 않나요? 더 포레스트? 그거 아직 멀티도 안 되잖아요. 아,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업데이트 근황이 안 들려와서 관심에 더 게임에 관심을 끊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렉이 존나 심해서. 우후! 참고로 다 깨고 나서 칼 들고 스페이스로 꾹 누르면 날아갑니다. 우후! 여러분들. 우후! 우후!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냐고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뭐라 하지 이걸? 이걸 뭐라 하더라? 어후! 네! 서버 이름 뭔가요? 점프 타이머인데 이거 아 고성공 포즈 맞다. 이거 RTV 몇 명 치면 되나 이제?
어, 두 명만 치면 되네요. 매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은 RTV 오셔서 두 명만 치면 되시고. 자, 가자. 시사하는데 모닝텔 못 시켰음. 뭐야, 진짜 여러가지 변명은 다 들어봤는데 그건 또 참신하다. 나 때문에 못 쉰다는 건 도대체 뭐야? 아, 난 그래 여기서 아가리만 틀고 있는데. 아닙니다. 두 명만 치면 돼, RTV 딱. 응? 한 명 남았나? 두 명만 딱 RTV 딱 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저절하게 눌러주면 돼요. 이 그냥 망했어요, 이거. 카스소스는 다 망했어. 카스소스는 망했어, 이거. 아, 원샷 안 깼어요. 원샷은 진짜 헤매고 헤매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임 싫어해요. 뭔가 불친절한 게임. 그냥 맵에 딱 떨궈 놓고 어 해봐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불친절한 게임들.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 있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처음 뭐 처음 하자마자 주어지면 좋을 텐데 뭐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아, 주워서 먹어야 돼.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데드 스페이스는 1, 2, 3 다 깼어요. 진짜 안 믿기지만 데드 스페이스 1, 2, 3 싹 다 깼어요. 하트. 소스 기전님 고맙습니다. 글로벌 오펜시브는 다른 나라에선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죠. 한국에서는 되게 별로. RTB 치면 돼요. RTB 두 명만 치면 되는데 아무도 안 치네. 그럼 소스 이거 글로벌 오펜시브로 넘어갈게요. 글로벌도 점프 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이 한 바퀴면 계속 그래야겠네요. 그런 것 치고 디스 오브 워 마인드는 진짜 재밌게 깬 듯. 한글 패치 덕분이죠. 아 물론 원샷도 한글 패치가 돼 있지만 그건 뭔가 디스 오브 워 마인드는 분위기가 되게 모르겠어. 뭐 예외로 치도 그거는 예외로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한국인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이런 걸 치는 건 누가 좋겠냐. 한국인만이 아니야. 어? 한국인만. 세계야. 세계 사람도 이런 걸 누가 좋아해. 왜 그럼 한국인만이라고 생각을 해? 어디 잠깐만 이거 커뮤니티 서버. 오케이. 확인. 즐겨 찾겨 있다. 등산 갑시다. 디스 워 오브 마인드의 아 왜 이렇게 어렵냐. 디워 막 이렇게 줄이니까 모든 이 방송 시작에 보기 시작했는데 어쩌라고. 아닙니다. 그 게임이 호구를 잘 낚아줬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등반하시면 믿는 듯이든 등산했었어요. 옛날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3년도 제가 지스타 가려고 한 달 동안 등산을 갔어요. 견제님이랑 같이 등산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힘들었어. 물론 일주일에 두 번씩 갔었을걸 아마. 아니 버니압은 아니지 이거. 아 씨발 버니압이야 이거. 등산 아니야? 야 등산 아니야 이거? 효과는 있었는데 야 버니압이야 이거. 아 지금 키보드를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효과는 있었는데 문제는 등산 내려갔다 와서 밥을 존나 먹어. 밥을 장난 아니게 먹어. 그래서 안 됐어. 어 이건 좀 되게 쉽네요 이거. 이거는 마우스 휠러 해볼게요. 이 맵은 좀 쉬워서 그래 이런 이런 쉬운 게 많이 나와줘야 돼. 응? 키보드 및 마우스 설치를 눌러야죠. 마우스 여기서 마우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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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대요. 오케이. 휠 다운 병신아. 됐다. 근데 되게 힘들었어 진짜. 근데 내가 느꼈어. 등산할 때 물을 많이 먹으면 돼. 목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안 되더라. 진짜 배가 너무 불러서 올라가기 힘들어. 뒤질 것 같아. 아 미션 어렵네 이거. 어 이거 어렵네 이거. 안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막 나름의 노하우들이 막 생겼어. 번이업 잘하고 싶어요. 카스는 진짜 오래전에 했는데 버니압을 못해. 버니압을 아이씨 진짜 못하네. 옛날에 이것보다 잘했는데. 이엠병 바닥에 목숨 문양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야! 짜증나지잖아! 오케이, 갑시다. 아유, 씨. 자, 카스에서 카스, 이거 못하면 무시당해요. 마치, 카트에서 연타 못하면 무시당하듯이, 여기서 번이압 못하면 무시당해요. 그리고 번이압, 엔진 버그 맞아요. 이거를 수십 번 말하는데 엔진 버그 맞아요. 이러면, 아니거든요! 왜 버그인데 게임사에서 안 고쳐요? 라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번이압은 버그 맞아요. 대신 기술로 인정하는 거지. 예, 번이압 못하면 안 가죠. 이게 그냥 점프하면, 오, 가졌네, 여기? 어, 초딩들 진짜 많아. 근데 버그는 맞아요. 대신, 같은 예로 들면, 카트라이더 연타 있죠, 연타. 연타도, 원래 카트라이더에서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는 거야. 그거로써 게임이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술로 인정한 거야. 엔진 버그는 맞아. 또 건주도 칼샷, 뭐 반스텝 이런 거, 그것도 전부 다 버그예요. 엔진 버그로 일어난 거. 다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건지에서 그러니까 더 재밌네? 그래서 기술로 인정한 거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번이압도. 근데 대회에서는, 오리지널 대회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번이압 사용 금지. 팀포 로켓 점프는 당연히 그거는 설정이죠, 일부러. 어디야? 여긴가? 오케이, 다시.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버그는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 나 꽤 잘한다. 그쵸? 저 꽤 잘하죠? 여기가 좀 힘들다. 올라가는 그게 틈이 다 달라서. 오, 됐다! 오, 나 꽤 잘한다, 진짜. 뭔가 능숙해졌어. 물론 이건 되게 쉬운 난이도예요, 진짜. 번이압 초고수 영상 보면 진짜 좆대요. 이걸 어떻게 해? 버그 아니야 정도인데. 아 물론 버그는 맞습니다만 진짜 이거 장난. 아 오토번이 아니야. 내가 다 누르고 있어. 이게 타이밍이 살짝 눈에 밟혀. 눈에 익혀져. 오 좋아 좋아. 어이 뭐야 이거. 어 이거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여기야 여기 너무 보폭이 좁아 어떡해. 와 근데 나 좀 잘했다 이번에. 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저기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유 점프는 아니에요 이게. 번이압이라고 점프를 스트레이트 점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속도가 되는 점프인데 그걸 연속으로 하다보면 되게 빨리 가집니다. 그거를 번이압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못 가요. 점프로는 보면 일정 시간 지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기 전에 점프를 해서 가속도를 얻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속도가 못 넣어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가끔 빨라지죠 이게 가속도인데. 이렇게 가는 게 카스에서는 기술입니다. 휠 점프예요.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휠이에요. 카스 온라인에서 이거 잘하면 영웅 영웅이에요. 영웅. 이거 카스 온라인에서 이거 하면 그냥 바로 찬양 받아요. 아유, 씨, 안 되네. 네, 이거 점프하고 나서 W 앞으로 안 가요. 그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만 누르고 있어. 지금 오른쪽, 왼쪽, 막 이렇게. 어, 맵도 편해. 네, 이게 소스 엔진은 다 되기 때문에 레포데도 번이압 돼요. 그래서 번이압으로 깨는 사람도 있죠.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가속도가! 오, 좋아, 좋아. 됐다! 오! 오, 나 잘했어. 이렇게, 야, 이런 쉬운 맵이면 연습이 된다. 오! 방금 쩔었죠? 우와! 뭔가 만족감 느껴. 원래 이런 거 못하거든요, 제가. 방금은 앉아서 약간, 좀 더. 네, 포탈도 돼요, 포탈도. 가자. 네, 느낌이 다르죠, 당연히. 아, 여기서 멈췄다, 아유. 이거 진짜 초고수 영상 보여주고 싶다, 이거, 아유.
지금은 존나 못하는데 뭐야 이게 왜 어려워하는데. 아 안되겠다 이거. 야 이거 근데 야 이거 어디냐? 버니압 말고요. 전 점프 타임 온건데 왜 버니압이 돼있는거지? 봐봐 등산. 등산이 왜 어딨어 등산? 점프 여깄다. 아 이거다 이거. 하.. 자 과연 없네. 다.. 어 뭔가 체인버 보였어 체인버. 근데 이거는 외국 서버여서 저 중국 서버 뜨네. 방금 등산. 아 근데 그거죠 이거. 아 이거 그건 똑같은건데 이거. 데스러드는 재미가 없어요. 이지 아까 거기잖아 EM병. 잠깐만 RTB지 RTB 이거 바뀌죠? RTB 오케이. 3명만 누르면 되겠다. 좋았어. 갑자기 또 마약전으로 막 얘기가 섰네요. 영상 보여줘요. 진짜 완전 쩔걸? 야 영상 보여줄게. 안되겠다. 버니합 초고수. 버니합 초고수. 아니야 이거 아마 내 방송국에 있을 거야. 아주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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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근데 그 토끼는 점프를 졸라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버니압의 유래가 되었죠. 안 믿긴다고요? 미안. 뭐더라? 좋아. 나와야 된. 어디지? 어 있다 버니압 이때 2위래 2위. 이때 버니압 2위라고 하네요. 세계에 지금 모르겠네요. 아 덥다. 이건 소스야 소스. 야 이상하게 볼 수 있어. 이게 한 번도 안 멈춰서 가는 거야. 속도는 그대로예요. 원래 이렇게 가다. 동영상 뭐 배율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가속도가 붙어 점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살짝 렉이 있는데 어. 어 이거 이해 못하지. 지금 점프하고 내려갔고 점프하고 다 닦고 점프 점프 점프하고 있는거야 지금. 이게 오토 버니는 아니죠. 세계 2등인데 어떤 버니로도 한계가 있을 거야. 우선 버니압이 되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정확히 착지하는 거야. 아 유튜브 그거 안 검색 안 할 거예요. 정확히 착지하는 거야. 그게 더 어려워. 버니압으로 지금 속도 모으고 있고. 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느려요? 저는 잘 안 해서요. 자 이거 미쳤어 진짜. 사실 지금 제가 플리하고 있어요 지금. 뭘 놀랐죠? 이쪽으로 룰루랄라 오른쪽으로 살짝 가면서 어우 이쪽에 조심해주세요. 가속 다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속도 줄여준 다음에 좋아요 문으로 통과하쇼. 왼쪽에 붙여주고 죽는 한나. 재미없네. 그니까 이게 또 엄청난 게 점프 타이밍이 다 달라요. 블록마다 블록 높이마다. 나도 번역 연습 졸라 하고 싶다. 어, 그만 봐. 그만 봐. 현실.
오야 바뀌었다 맵으로. 오케이 오버신인데 현실. 오 버니앱인데? 왜 딱 계속 버니앱이야 이거? 현실. 어이씨. 번역할 때 암기키 누르나요? 저는 가끔 눌러요. 암기키도 필요하고. 아 아깝다. 그래서 많은 번이 꿈나무들이 자라나죠. 오케이. 개 족밥 새끼들. 잘 좀 해봐라. 응? 그래도 스트레이트 점프를 살짝 주면서 오케이. 이제 또 석도를 모으던가? 안되겠다 다시 한번 석도를. 석도가 야 이거는 점프 맵을 하려 했는데 점프 맵이 버니아 맵으로 바뀌었나봐. 글로벌 오페시브는 왜 이러지. 맵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렇게 나네. 그러면 그냥 계속 소스 가겠습니다. 합쳐진 거야? 설마. 설마 합쳐져? 아무리 점프가 인기가 없다고 해도. 좋아. 사람마다 게임 잘하는 건 있어요. 저는 소스 점프 잘합니다. 진짜. 가장 어려운 맵도 깼어요. 스카이 맵이라고? 그것도 여러 번 깼죠. 자, 닉네임 언급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 19분밖에 안, 아, 여기 존나, 이거 존나 긴데, 여기. 여기가 엄청 길어요. 어려운 것보다 되게 길어요 이 맵. 가보자고요. 이 맵은 몇 시간이 걸리진 않죠. 스카이가 제가 최대 기록이 십몇 분이에요. 잘한 사람들은 뭐 몇 분 때 가는데 저는 좀 못해서 십몇 분 때 해봤습니다. 마리오 맵이죠. 마지막에 쿠파. 근데 이게 진짜 처음에 할 때 엄청 토 나왔어요. 이게 원래 시간제가 있어서 몇 분 안에 먹히면 맵이 체인지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못하면 이 맵을 다른 데 못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아 이거 솔직히 어려운 것보다 되게 길어 이게 맵이. 아 마우스 휙휙 안 돌아가. 이거 왜 이래 마우스가 완전 고잔데 이거. 서든 벗겼네. 문 뒤질래? 이건 이거 10년 전부터 있었어 맵이. 이 씨발 서든충 새끼. 이래서 서든충 개새끼들. 어 마우스 왜 이래 이거. 번이 되는데 번이압으로 저는 귀찮습니다. 마우스 도대체 왜 이래 이거. 마우스가 고장났나? 아 뭐야 이 마우스가 이상한게 휙휙 돌면 휙 돌아지고 천천히 돌면 안 돌아져. 이게 마우스 그건가? 가속도 때문에? 왜 이래 이거. 마우스 패드 문제임. 저 패드 안 써요. 저 패드 안 씁니다. 가속 껐어 방금. 또 올라가서 갑시다. 원래 롤에서도 브론즈들이 마우스 탓하지. 자, 안 돼! 마우스가 이상해서 브론즈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왜 그게 탓이라 생각해. 오케이. 지도 브론즈면서 이 새끼들. 패드는 안 쓴지 꽤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저 어디지? 저 어디서 협찬 아닌 협찬 같은 거 받게 됐어요. 방송 장비 협찬 같은 거 받았어요. 아직은 안 했는데 뭐 헤드셋이랑 키보드랑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랑 이렇게 되게 좋은 걸로 협찬해 준대요. 대신 저는 그냥 뭐 캠방 할 때나 몇 번 언급해 주면 된다고 하네요. 헤드셋 뭐 헤드셋에 마이크도 있겠죠. 근데 그게 되게까지는 아니고 좀 유명해. 롤 프로게이머 어디도 게임 팀도 뭘 했을 텐데 이게. 레이저 막 이런 데까지는 아닐 거예요. 내가 뭘 이거를 처음 들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닉스는 아닙니다. 제닉스 스톰이 아닙니다. 죄송.
징스는 아니야. 왜 실망했어? 미안. 커세어겠네. 커세어가 뭐야? 프로게이머 아 프로 뭐야? 프로토스 유닛 말하지 마. 커세어네. 커세어네라고 하니까 뭔가 커세어 안 좋은 거야? 아 물론 그건 아닌데. 야, 지금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다. 근데 뒤로 나올수록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뒤로 나올수록 안 좋은 거냐? 여기가 극혐. 여기가 개극혐 진짜. 너무 귀찮아. 손가락 존나 아파서 있죠. 갑시다.